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한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앱을 기획부터 출시하는 그 단계를 약간의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앱을 배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어, 함께 일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는 유틸성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앱이 앱에서 너무 심하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이런 고충을 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중 번뜩여 가지고 아, 내가 만들어서 드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앱을 만들 수 있는 어, 방법이라든지 노하우 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제 이름 개남을 타이틀로 뭔가 앱을 만들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고 홍보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귀찮아서 소홀했을까 라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같이 앱이 넘쳐나는 레드오션에서 어, 앱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이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도 제 나름대로 내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획해서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면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 다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또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자 로또를 사지 않으면서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로또를 당첨하고 싶다면 로또를 사야 됩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그래도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자, 이런 말에 빗대어서 아무리 레드 오션이라고 하더라도 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시간 낭비, 허성 세월로 시간을 보내다기 보다는 뭔가 나름대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야 시간 허투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광고를 넣어서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도로 회사 동료가 말한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는 기능을 이제 앱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앱을 기획부터 출시하는 그 단계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의 수순을 잘 따르고 각 파트별로 단계별로 담당자가 있으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성공적인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저처럼 혼자 개발을 해야 하고 혼자 모든 위 프로세스를 다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있지만각 단계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앱을 만들어가면서 좀 전문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전체 개발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앱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것, 그러니까 앱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성공적인 비법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뭘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 출시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그것이 왜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앱 출시의 성공 여부가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데드라인이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조금 루즈해지고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엔 프로젝트가 드랍되기가 쉽죠. 반면에 데드라인이 좀 말도 안 되게 타이트하다.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그 기획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기획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이번 프로젝트 데드라인을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 내에 기획, 디자인, 개발. 이렇게 해서 배포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딱 넣어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요 기능들. 제가 이 리사이징 앱의 주요 기능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비율 조정, 뒷배경 색 제공, 핀치, 줌, 그리고 드래그로 영역을 선택해서 크롭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포맷 변경, 그리고 이미지 저장 용량 설정, 그 다음에 한영 다국어 지원, 그 다음에 광고 배치.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미지 다중 리사이즈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선택해서 동일한 포맷에 동일한 사이즈를 저장시키는 그런 기능도 넣고 싶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 디자인은 별도의 그 제가 그 기획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디자인 하면서 여기에다가 기능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시 또 디자인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 는 역시 이제 저는 플로터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주요 라이브러리로는 이렇게 플로터 블럭을 써서 상태 관리를 했고, 고 라우터를 통해서 페이지 변환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피커와 이미지 세이브를 이용해서 음, 이미지 선택한 것들을 다시 리사이징해서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접속 통계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에 간단한 어, 어널리스틱 정도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모바일 애드스를 통해서 구글 광고를 넣게 되었습니다. 테스트는 정말 어, 사용자들에게 배포를 할 정도의 테스트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개발을 해 놓고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자식이기 때문에 기능 테스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지는 경향이 또 있고요. 최대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테스트는 타인이 해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타인이 해줄 사람이 어, 적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기능 테스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하나, iOS 하나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넘어갔습니다. 앱 스토어 준비 이 부분은 정말 개발자로서 이 부분이 정말 귀찮은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지가 개판이라고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릴 테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고 빨리 앱을 출시하고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시기라 대충 스샷 그 찍고 사이즈 맞추고 앱 설명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채취pt를 이용을 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앱 출시 자앱 출시에서는 반드시 등록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또 여러개 있고 ios 도 여러개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 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출시를 해보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그러니까 지원 url 이라고 해서 개발사의 사이트를 걸어두는 그런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이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을 때, 어, GitHub를 이용해라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거기다가 링크를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어, 개발사 사이트는 그 깃허브에 깃허브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총 토탈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앱 출시 심사, 어, 심사가 총 4일 정도 걸렸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의사항, 앱 공개 여부, 이 부분이 제가 <laughs> 잘못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비공개로 해놨어요. 비공개를 했다가 나중에 공개로 바꿔야지 이렇게 토글 방식인 줄 알고 선뜻 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앱을 삭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앱 삭제했다가 다시 하는 시간이 좀더 걸려서 iOS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둘다 출시가 되었고요 이 출시하면서 느꼈던 점은 솔직히 조금 이제 이 기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광고를 거의 혜자처럼 넣어놨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앱을 출시를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심지어 제 개, 개발자가 내 앱을 찾는데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구나. 앱 출시하고서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났거든요.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시라면은 한번 사용해보시라 라고 하는 제 스스로의 그 광고, 광고였습니다.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뭐 필요하, 혹시 가능하다면 리뷰도 긍정적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은 그 광고 영역으로만 해가지고 배포를 해서 좀 다작을 좀 해볼까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요즘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네, 고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f f 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